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어두운 이면 심각한 노숙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세상에는 미국의 시대가 도래했죠. 미국은 말 그대로 압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주도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었고 군사, 경제, 정치를 포함해 문화, 교육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되었죠. 사실상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GDP는 22조 9천억 달러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이며 면적도 러시아와 캐나다를 이은 세계 3위, 인구수도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많죠. 단순히 인구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인구수 대비 1인당 소득으로도 세계 7위권이고 전 세계 구매력 지수에서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죠. 통계만 보면 양과 질 모두 잡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화폐인 달러는 기축통화로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고 있죠. 세계 경제는 달러화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능력 좋은 외국인들의 유입도 엄청나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미국은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법적으로라도 미국으로 들어가려 하죠. 뉴욕이나 시카고, LA 같은 대도시의 마천루와 화려한 야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많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죠. 물론 유토피아적인 사회는 존재할 수 없지만 미국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노숙자 문제이죠.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거리에 노숙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보다 서부 도시들로 갈수록 흔하게 볼 수 있죠.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노숙자 수는 58만여 명이지만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은 불법 이민자 수까지 합치면 약 250만에서 350만이라 추정됩니다. 특히 뉴욕, LA 등 주요 도시의 경우 일본의 도쿄나 한국의 서울에 비해 노숙자 비율이 8배에 달하죠. 단순 인구수가 아닌 비율이 말입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 최부호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복지라는 개념이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노숙자 문제는 심각했죠. 노숙자가 된 사람이 인생을 개판으로 살고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시선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개인적으로 교육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말이라 생각됩니다. 도시의 노숙자 문제는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에 뒤처진 간의 수공업 직공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이들 중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구걸하는 방랑자가 되었죠. 영국에서는 해결법으로 구빈원을 만들어 수용시키기도 했습니다. 실상은 강제 노동이었지만요. 1700년대 후반 미국에서도 빈민과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벤듀라는 제도가 생겨났죠. 벤듀는 가난한 거리에 빈민들을 데려와 경매를 하는 제도였습니다. 낙찰된 노숙자는 가정부처럼 쓰였고 아이들은 견습생으로 팔려갔죠. 하지만 이때도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현재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많은 노숙자들이 생긴 것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이 결정적이었죠. 대공황은 미국의 노동시장을 붕괴시켰고 경제는 순식간에 내려앉게 됩니다. 실업자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빚을 감당 못해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아니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인프라 확충, 반독점 방지와 노동법 제정,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경제와 산업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수정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뉴딜 정책으로 미국은 세계 대공황의 여파를 이겨냅니다. 동시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의 말은 틀렸다는 게 입증되었죠. 뉴딜 정책은 기업을 구제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했지만 실업자를 구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생산 공장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했죠. 경제는 부양되었지만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는 노숙자와 빈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들에는 판자촌이 세워졌고 판자촌은 대공황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후버빌이라 불렸죠. 후버빌에서는 마피아가 활개치기 시작했고 범죄가 만연해졌습니다. 그리고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훨씬 더 강하고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 미국은 사실상 2차 세계대전으로 만들어졌죠. 세계대전 후 미국 경제가 솟아오르면서 사회 전반의 복지제도도 확충되기 시작했고 대도시의 노숙자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1960년대 히피 문화라는 게 등장하죠. 집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리에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히피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에서 약을 하며 생활을 했죠. 현대 미국 노숙자들을 상징하는 모습인 약에 찌든 모습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히피 문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죠. 이 와중에도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히피 문화도 사라지고 경제는 계속 좋아졌지만 노숙자는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죠. 이유는 이민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가난한 국가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숙자가 된 이민자들은 범죄를 저질렀고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을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취직하기 더 힘들어지게 되었죠. 취직을 하지 못한 이민자는 노숙자가 되어 노숙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도시에 노숙자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이든 아니든 이민자들은 보통 대도시로 가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 정부에서도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슬럼가를 밀어버리고 공공주택을 짓거나 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노숙자의 수는 그대로였고 대도시 주변에 새로운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정치인들은 건물만 지어놓았을 뿐 직장을 구해주거나 주택을 관리해주지는 않았죠. 사실상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었습니다. 노숙자들은 공공주택에 들어가더라도 취직을 하지 못해 공과금도 내지 못했죠. 대표적인 예가 프루이트 아이고입니다. 12,000여 명의 노숙자와 빈민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루이트 아이고는 범죄 온상지역이 되어 각종 범죄 거래에 사용되었죠. 결국 프루이트 아이고는 다이너마이트로 철거되고 말았고요.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노숙자는 어느 나라든 존재하는 사회 문제인데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노숙자의 대부분은 불법 이민자였습니다. 노숙자들이 집단으로 사는 곳만 가지 않는다면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았죠. 범죄도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하지만 노숙자 문제는 최근 들어 미국 사회의 주요 토픽이 될 만큼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지금은 아주 그냥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노숙자 수의 급증을 불러왔죠. 기존의 노숙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더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의 많은 수가 전쟁의 후유증으로 취업을 하지 못해 노숙자가 되었죠. 미국 의회 조사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를 제외한 노숙자의 4분의 1 정도가 군인 출신으로 나왔을 정도입니다. 노숙자들은 숫자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길거리의 삶이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감옥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길거리에서는 구걸을 해서 밥을 먹고 춥고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자야 하지만 감옥에서는 밥도 주고 침대도 주니까요. 감옥도 신고가 들어와야 잡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일반 시민들이 감옥에 가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의 타겟이 되죠. 말 그대로 묻지마 범죄인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노숙자를 줄이기 위해 1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죠. 여러분은 노숙자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앞가림을 잘 못해서 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사회 시스템 때문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노숙자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입니다. 정말 답도 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노숙자가 된 것이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게 뻔하다면 구제 정책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사실 노숙자는 두 부류 모두 존재하죠. 기회를 주었을 때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불가능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가는 교도소에서도 교활하는 거랍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노숙자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다만 집 지어주기 같은 실속 없는 정책이 나온다면 세금만 낭비되고 전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울 수 없다면 다시 노숙자로 돌아갈 테니까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어두운이며 심각한 미국의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